안녕하십니까. 출발투의 윤성두입니다. 어제 이어서 국내 증시 오늘도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일단 뭐 국내 증시는 내일 휴장이긴 합니다만 어제 휴장이었던 미국 증시가 오늘 또 열리게 되죠. 강세 흐름이 나오든 아니면 눌림목이 나오든 국내 증시하고는 이제 상관없습니다. 왜냐고요?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이미 지난주부터 해서 탄력적인 반등을 줬기 때문이죠. 이젠 더 이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대한, 더 이상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의 발목을 잡는 일은 이제는 제한적일 겁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어차피 경기가 좋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지금 현재의 흐름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정하진 않는다.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내일부터라도요, 여러분들 계좌에 불기둥 나올 종목을 꽂아 놓으셔야 됩니다.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시가총액 연말 9위에서부터 6위까지 올라선 이런 LG화학 같은 이런 종목을 잡아 놓으셔야죠. 자,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마감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구성해서 넣으실 수 있는 종목, 그 종목 기준으로 설정해드렸고요. 그리고 주력주 채워놓고 나서 변동성 종목에서 상한가 종목까지 잡아가셔야 되겠죠. 자,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종목 가지고 가십시오. 저는요, 지금부터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 하나 잘 보는 것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매번 강조드립니다.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해요? 금리, 또 환율, 채권금리, 유가, CDS 프리미엄.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특히 4월 말부터는 미국의 기업 실적에 의한 그런 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금리, 유가, 환율, CDS 프리미엄을 논하고 있다?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매번 시황 20분, 30분 오늘은 뭐 시황 짧게 그냥 넘어갈 겁니다. 뭐 더 이상 어떤 내용을 해드려야 돼요? 완벽하게 다 잡아드렸죠. 이제는 뭐 더 이상 시장 상황에 우왕좌왕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국내 증시의 흐름 어떻습니까? 1월 저점에서부터 훼손된 게 거의 없다. 그러면 지금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1월 저점 이후에, 1월 급락 이후에, 1월 26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렵기만 했지 결국은 지수는 제자리였다라는 거예요. 나온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채널 돌리지 마시라니까요. 지금도 채널 돌리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 이게 악재다, 저게 악재다, 요게 악재다, 더 깨진다, 대형주 다 팔아라. 아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계좌 수익 좀 나보셨습니까? 대형주 정리해서 계좌 수익 나보셨어요?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비교 흐름을 잡아내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래 시장 어려워 안 좋아 이렇게 해서 수익 좀 나보셨어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회사 이름, 윤정두도 발음이 잘 안 되는 회사 이름 그런 업체에서 수익 나보셨냐고요. 오늘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 예? 오늘 시장 지수 2685포인트에서 지금의 이런 시장의 흐름에서 천스닥? 천스닥은 뭐 900도 깨졌는데 800포인트 때인데 이런 흐름에서 어떤 게요?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서서 더 이상 이제 미끄러지지 않고 있는 에코프로 BM에서의 이런 강세. 장중 50만 원 넘기고 추가적인 강세 띄고 종가 50만 5천 원으로 탁 끝내주는 이 추세의 강세. 지금 시장이 약세 흐름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강세. 유가증권 시장에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다, 어렵다, 힘겹다 하셨지만은 우리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기준을 놓고 보셨을 때 하이닉스 저점이 어디였어요? 10월
중순에 찍고 내려간 부분이 9만 500원입니다. 이때 당시에 PR은 6배 수준. 지금 이번에 찍고 내려온 저점이 10만 1,500원인데 이 10만 1,500원이 PR이 6배. 무슨 얘기냐면 실적의 전망치와 실질 1, 4분기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옵니다. 11월 달에 말도 안 되는 작년 12월 반도체 드램 가격의 정점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분석. 그게 양분됐죠. 그러니까 윤정두가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채널 돌리면요. 하이닉스를 자기들이 분석하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거 그건 불가능합니다. 기술적 분석은 일부 할 수 있어요. 일부. 윤정수처럼 완벽하게도 아니고 일부. 펀드멘탈에 대한 분석은요. 본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나. 못합니다. 블룸버그 단말기를 쓰는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라든가 또 혹은 IR 자료라든가 이런 걸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당시에도 뭐 디램이 정점이래요. 그럼 보도자료 보고 나와서 떠드는 거잖아요. 정확한 부분은 JP모건과 모건스탠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낸 거는 CLSA에서 부정적인 의견 나온 다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매도도 전부 그쪽 그리고 다이와 창구에서 다 나온 거고요. 그에 반해서 긍정적으로 보고서를 쓴 쪽은 미국의 IB 2위 골드만삭스죠. 골드만삭스는 긍정적으로 썼습니다. 그게 양분이 돼 있었어요. 결국은 국내에서도 양분이 돼 있었는데 결국은요. 긍정적으로 쓴 쪽이 맞았죠. 11월 달에 컨센서스 9조 5천억. 순이익이 9조 5천억, 6천억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컨센서스 12조 3,800억. 30% 이상 증가했죠. 그러면 9만 500원 저점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30% 이상 올라와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혹은 9만 500원 찍고 나서 13만 원대까지 쫙 뻗어 올라갔죠. 50% 가까이. 그럼 13만 원 대비해서 거기 그 자리까지 왔었으니까 실적이 30% 이상 증가폭으로 나온다면은 그럼 당연히 그 주가 대비해서 30% 얼마 그러면 16만 원대 이상 올라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 지금 장이 어렵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등락폭은 제한적이었다. 이번에 하반기 역사 완벽해졌다. 9만 500원 대비 얼마요? 17,500원. 그럼 얼마예요? 거의 20% 가까이 그 위에 놓여져 있다. 와닿지 않으세요? 그럼 이거 보세요. LG화학이 어찌 됐든 간에 지난해 12월 달에 시가총액 9위였어요. LG화학이 얼마 전까지 시가총액 8위였습니다. 윤종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력으로 시가총액 어디? 4위, 6위, 5위까지 올라옵니다. 좀 더 힘내면 자력으로 4위까지. 그 자력이라는 게 뭐냐면 나머지 종목이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LG화학이 들어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적 분할 같은 소리하고 있어. 물적 분할이 악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물적 분할로 인해서 조정받은 건 없어요. LG화학은. 농담이 아닙니다. 조금 이따 월봉에서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IT를 55% 이상 편입한다. 그것을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 그것을 예제로 잡아드린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은 주력주의 기준에 LG화학과 자동차의 기준을 설정한다. 자동차의 기준. 지금 자동차 쪽에 현대차가 저점 대비 15% 이상, 20%에 달하는. 그리고 기아가 지금 저점 대비 28%, 눌려서 지금 24%대 바닥 대비, 3월 저점 대비. 그럼 LG화학은요? LG화학은 정확히 말씀드린 게 언제예요? 4월 26일 날 테슬라가 12% 폭락한 날. 4월 27일 날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가 급락했죠. 근데 테슬라는 전기차에 대한 폭락이 아니고 어떤 거요? 그렇죠. 트위터 인수에 대한 급락 12%. LG화학 45만 원대까지 밀려 내려가요. 지금 얼마? 58만 5천 원. 그럼 얼마 올랐어요? 13만 5천 원 올라옵니다. 얼마예요? 30%. 한 달 만에 LG화학에서 30%. 3월 중순 대비해서 기아에서 28%. 하이닉스에서 이런 견고한 흐름. 그러면 계좌 수익이 최소 10에서 20% 이상 최대 30%까지는 나 있어야 되죠. 계좌 검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우량주 팔아서 수익이 나셨는지 확인해 볼까요? 왜 꼭 집어서 저 종목군들이냐 꼭 자동차하고 LG화학하고 하이닉스하고 실적 때문에 그래요.
작년 10월, 11월 달에 시장의 예상 영업이익은 222조였습니다. 지금은요, 255조. 뭐 인플레이션이라며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우려감.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경기가 좋아져서 소비가 증가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기에 기름을 확 끼얹은 게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기름을 확 끼얹어 준 거. 그렇게 해서 물가가 확 치솟아 올랐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라면값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어? 올랐죠? 초코파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올랐죠? 그렇게 올라간 가격에 그 매출이 당연히 기업의 매출로 연동이 되고 영업이익으로 있는 결론적으로 경기는 좋아져 있는 것이 맞다. 체감온도는 좀 약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기아의 이 영업이익 순위, 현대차의 이 어마어마한 순위, 또 시가총액 자력으로 6위까지 올라온 LG화학의 이 순이익. 어? 그럼 순위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아니죠. 이 LG화학의 순이익에 이 순이익뿐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의 성장성의 기준, 미국의 정책적인 기준, 그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규모의 면에서의 기준이 아니라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합산을 하면 80조. 전체 시장 2,300개 종목의 영업이익의 31%를 이 두 종목이 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까지 아니었어요. 지금 현재 기준에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LG에너지 솔루션까지 합산을 하면요.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 37%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께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시장 대비해서요. 시장이 다시 한번 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 그나마 방어를 했습니다. 거기서 출렁거리긴 했지만 아니 목요일 날 채널 돌리지 말고 지금 정신 바짝 챙겨야 돼요. 우리가 이 좋은 장에서 말씀드린 계좌 수익이 막 20%, 30%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길거리 가는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하이닉스 그리고 기아 그리고 LG화학에서 이런 계좌 수익이 날 때 여러분들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종목,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그런 종목에서 그냥 지하실로 내려가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이 좋은 날씨에, 이 좋은 시간에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답답하시면 빨리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이런 자료 주세요. 이런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게끔 강한 교육을 시켜주세요. 응? 앞으로 다가오는 주말 그 기간 동안에 교육 잡아주세요. 시간 짧으니까 6월 4일 날 강연회 또 해주세요. 또 해드리잖아요, 강연회를. 3시간짜리. 지난주 토요일 날 강연회 오신 분들은요, 오시자마자 이런 LG화학의 이 폭등, 거기에 하나솔루션의 폭등, 거기에 오늘 같은 날의 흐름에서 또 어제 월요일에 기준해서 위메이드의 폭등, OCI의 폭등, 극대형주에서의 폭등, 지금 하이닉스가 지난주 목요일 날 급락이 나올 때 엄청난 기회로 받아들여야죠. 10만 1,500원에서 또 얼마예요? 지금 7% 올라와 있어요. 금, 월, 화, 3일 동안에. 어? 하이닉스에 조정받은 이유가 뭐예요? 다 지나간 낸드 플래시에 대한 1분기 매출이 10% 감소했다? 아니, 1분기 실적이 나온 지가 언젠데 다 반영돼서 나왔는데 그거 기사 하나 탁 던져놓고. 또 한 가지는요. 낸드 플래시 사업 인텔에서부터 인수받아왔잖아요. 10조 원 주고. 근데 랜드플레이 사업에 대한 1분기 매출이 4조예요. 거기서 10% 줄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4천억, 5천억 뿐이 안 돼. 60조 원의 매출에서 4천억, 5천억 줄었다고 주가가 하루에 막 5%씩 장중에 미끄러져 내려가야 됩니까? 거기서 잡아줄 수 있는 멘토. 그 멘토랑 함께 하시려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는 그 방법뿐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8일 날에도 강력하게 주알토 아카데미에서 토요일 날 1시에, 토요일 날 1시 교육에서 또 설정해드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에도 또 교육해드릴 거예요. 주알토 아카데미에서, 주말 방송에서, 그리고 2시에 강연해드리고, 그리고 나서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나서의 흐름. 응? 이거 잡아냈어야죠. 지난해 10월 저점 대비해서 이러한 흐름들 여전히 지난해 10월 대비 시장은요 풍비박산이죠. 응? 거기에 기아입니다. 기아. 응?
기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금 기아가 이게 지금 3월 16일이에요. 71,700원이에요. 71,700원. 노란톡에 그대로 이 기아 매직 계산기입니다 올려드리고. 그 이름이 매직 계산기인데 이게 뭐가 문제 된다고 자꾸 지우시려고 그러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이거 아무것도 안 해요. 예? 이게 뭐냐면은 HTS, 지상파 가면은 HTS도 못 갖고 나가죠. 회사 이름이 찍혀 있으니까. 못 갖고 나가요. CG 작업 다 해야지. 이거 아무 내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 지상파 갖고 가면 이거 CG 작업해줘, 이거. 뭔데? 객관적인 내용인데 왜? 뭐가 문제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가? 응? 차익 실현 구간, 편입 구간도 왜 문제 안 돼? 편입을 하라 그랬어? 편입 구간이야, 현재가가? 현재가가 지금 편입 구간인가? 아닌데. 차익 실현 구간, 기준가, 편입 기준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보실 수 있으면 되지. 이게 지금 유료예요? 무료잖아. 어?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이걸 딱 올려드리잖아요. 뭔데? HTS 현재가 찍어서 체크해드리는 것보다 HTS 현재가에서는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게 안 나오니까. 그걸 엑셀 작업 조금 해놓은 거를 그거를 뭐 제대로 뭐 모니터링을 다른데 해보든가 아니면 금융당국에 방송에 심의를 한번 신청해보든가. 타사에서 다 쓰는 거를 그냥 갈기갈기 그냥 다 지워버리고 가려버리고 시청자분들만 불편하시지. 그 기아의 저점 흐름이 이자락이에요. 이자락에서부터의 흐름. 응? 방송에서 3월 달에 지속적으로 갖고 왔었고 방송에서 갖고 와서 기아 지금 얘기해드릴까요? 자, 기아 내일 얼마에 사셔서 모레 얼마에 팔고 내일 장 안 열리잖아. 근데 장도 안 열리고 내일 가격이 거래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야간에 매수 사인, 매도 사인을 준다. 그것이 더 웃길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그 흐름보다는 기아의 펀더멘탈 대비해서 지금 PER이 기아가 얼마예요? 6배 미만입니다. 우리나라 PER이 12배예요. 주가가 2배 올라서도 이상할 건 없다. 다만 업종별로의 PER의 편차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배라고 해서 무조건 12배, 2배가 올라가야 된다 이러진 않다라는 거죠. PBR 마찬가지고. 다만 이쪽이 전기차 부분의 성장성까지 같이 갖추고 있다. 그 흐름 속에서 수급 범위가 추가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놓고 볼 때 어떤 기준을 잡아요?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OMA, 20MA의 기준. 그 기준을 잡고요. 캔들의 패턴을 기준을 잡습니다. 캔들의 패턴.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도 제가 이름 붙였어요. 매직 계산, 매직 시그널이라고. 그걸 붙이면 안 되나? 오카모토가 소나 시그널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쓰는데 혹은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제너드가 만들어놓은 MACD 오실레이터 그냥 윤종두가 매직 시그널이라고 쓰면 되잖아. 그게 왜 문제가 된다는지는 이해를 못하겠네. 결론적으로 이동평균선 거래량 캔들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가시면 기술적으로도 함께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교육 내용을 이미 1월부터 중간중간 시간 될 때마다 해드렸고 노란톡에서 해드렸고 방송 끝나고 나서 방송 못다한 이야기에서 해드렸고 유튜브에서 강의해드렸고 최근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또 LG화학이죠. LG화학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실적 범위의 기준. 그 실적 범위의 기준뿐만이 아니라 LG화학의 지분율. 대형주의 대부분이 그래요. 시가총액 극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LG화학, 현대차, 기아 이런 쪽이. 나머지 성장성 위주로 있는 쪽 말고요. 유통 물량이 제한적입니다. 매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구간이 없어요. 매물이라는 거는 뭐 LG화학 조금 이따 차트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뭐 어디까지 올라갈 건가. 명목 가격 60만 원에 일부 뭐 차익 실현 욕구가 나와서 눌릴 수 있지만 그것이 매물화가 돼서 주가가 못 간다? 그거는 소형주 잡주의 얘기예요. 지금 LG화학의 순이익 전망치의 기조입니다. 윤종두가 순이익을 예상하는 게 아니라 이건 컨센서스예요. 컨센서스. 그래서 증권사들의 모든 실적 전망치를 전부 모아서 모으는 업체가 있죠. 그 업체가 모아서 평균치를 잡아낸 겁니다. 이게 HTS장에는 무료로 나와요. 사실은 이 화면을 갖고 나온 거 동의를 안 얻었기 때문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다 쓰고 있죠. 이런 화면도 HTS장에서 나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LG화학의 대주 지분이 81.84%이다. 요건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갖고 나오려면 이건 표작업을 따로 해야 돼. 이것도 캡처해갖고 오면 안 돼요. 왜? 동의를 안 받았으니까. 요렇게 표작업을 해서 나와야죠. 윤종두가. 에? 객관적인 데이터. 왜? 공정공시에 보면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의 지분율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주주, 국민연금, 외국인 48.1인데 이게 사실은 47.8이에요, 지금. 그리고 기관들, 노출되어 있는 기관만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왜 개인으로 추정을 한 거예요? 근데 기관이 더 많죠, 개인보다. 개인들 유통 물량 자체가 없어요, 사실. 예? 그리고 지금 개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유통되는 물량의 개인들일까요? 아니면은 포트폴리오 비중의 개인이 많을까요? 포트폴리오 비중의 개인이 많죠. 안 보이는 데서 다른 종목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보이는 종목군에서 좀 기준을 잡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보이는 내용의 PER은 높지만 이 LG화학의 이러한 공시 내용의 실적, 발표된 공시 내용의 실적,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컨센서스, 증권사의 전망치를 그걸 누군가는 모아서 평균치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린 고맙게 그걸 보는 거예요, 공짜로. 그걸 모아서 평균치를 내는 업체가 있고 그거를 증권사에 제공해서 그 비용을 받고 증권사는 무료로 또 보여주고 우린 무료로 보고 근데 방송 갖고 나온 건 이거는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그래서 표작업을 시간 될 때마다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작업 안 한 표들을 싹 다 지워야지 원고에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발표된 실적이 14%, 16% 증가입니다. 20% 증가하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데 LG화학처럼 극대형주는요. 그렇게 크게 증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드물죠. 그래서 10% 정도 예측치의 10% 이상만 나와도 와,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4월 27일 날 공시가 나온 거예요. 장 끝나고. 어? 4월 27일 장 끝나고 4월 26일 테슬라 폭락에 4월 26일 폭락에 27일 2차 전지주도 우리나라에 연동되고 4월 27일 날 장 끝나고 LG화학은 실적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갭 상승이 28일부터 나오는 겁니다. 방송에서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잡아드린 거예요. 롯데케미칼 동종업체 또 화학업종 그 PER을 감안했을 때 LG화학이 가질 수 있는 시가총액 얼마가 나올 수 있을까? 또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지분율을 감안했을 때 할인율을 적용해줬을 때 얼마가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을 전부 계산해서 나온 수치가 실적 기준으로는 26조에 34조예요. 그렇게 되면 얼마냐면 지금 41조가 넘으니까 이것만 따지면 고평가. 그런데 LG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가치 현재 가치로 하면은 42조가 되고요. 그리고 고점 대비 50% 조정의 가치로 놓고 보면 29조가 됩니다. 그러면 최소 약 55조에서 76조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식의 흐름이 연출이 돼 있어요. 이런 식의 흐름. 여러분들께 노란톡에 또 유튜브에 유튜브는 또 갖고 나와도 괜찮아요. 희한해 이건 또. 어? 여기 막 상상상상 이렇게 써 있는데. 예? 유튜브에서 추가적인 분봉의 교육, 매직 시그널의 교육. 이거 소나 모멘텀 차트라고 그랬어요. 정식 이름은. 그렇게 해서 매직 계산기는 안 되고 매직 시그널은 되고 또. 한번 기준점을 잡아주세요. 원고 막 지우지 말고. 그렇게 해서 야간 교육 잡아드리고 노란톡에서 개장 전에 예? 금융당국이 설마하니 매수 매도가를 주라고 했을까? 아무리 일대 다 줘도 제가 생각할 땐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2,300개 종목에서 1조 이상짜리 종목에 거래량이 수반되어지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 거래량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습니다. 요 거래량의 기준은 시간별로 이렇게 실리면 되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 4월 29일에도 50만 주 그리고 오늘의 기준에서도 50만 주의 기준 그 거래량이 터지고 움직임이 5%까지 나와준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변동성이 거래가 터질 때 변동성이 나온다는 그 교육 내용을 지금 다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해드리고 이런 기준점을 잡아드리고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정해드리는 거예요. 자, LG화학 대박 나셨으니까요. 이거요. 내일 돼서 60만 원에 사시고 목표주가 70이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오히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수익을 내시려면은 그렇잖아요. 방송 보시고 이 종목의 주식수가 LG화학의 주식수가 7천만 주인지
7,100만 주인지 그거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가총액은 얼마인지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방송 보시고 아무 종목이나 오늘 상한가 갔는데 시가총액이 2천억짜리야. 거기다가 많아요 그런 종목? 일일이 뽑아내서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상한가인데 그 다음날 거래, 그 다음 거래일에 보합에 사세요. 5% 상승하면 사세요. 눌리면 사세요. 어떤 게 정답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장 중에 나올 수 있는 변동성을 감안을 해서 또 개장초에 나올 수 있는 변동을 감안을 해서 그 변동성과 함께 양봉의 기준일 때, 음봉일 때는 사실상 어디까지 밀고 내려갈지 모르니까 흔히 얘기하는 떨어지는 칼날을 붙들기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더라도 바닥이 잡히고 강세로 전환될 때, 그러니까 거래가 터지고 양봉으로 나올 때, 그럴 때 기준을 설정하십시오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 매도가 아니라, 예? 이 종목을 매수 매도 사인을 방송에서 안 줬다고 못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예, 결론적으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월봉의 기준에서 설정을 잡아드렸던 게 수급에 대한 범위입니다. 유통 물량 자체가 없는 상태에 1월 달에 이 그 LG화학 같은 경우에 요 1월 달의 기준에 들어올려놨던 이 주봉이죠. 들어올려놨던 그 기준점들 월봉 잠시만요. 월봉 요 기준에 80만 원 수준까지 들어올려놨던 요 기준점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급격히 들어왔었어요. 개인들에게 떠넘겨진 물량도 없었는데 외국인들이 급격히 들어오면서 78만 원, 80만 원 수준까지. 근데 수급이 정체 상태에 기관들이 매도를 많이 해버렸습니다. 물적 분할이 아니라 물적 분할의 문제는 여기서 불거진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불거졌냐면 예전에는 이 당시 기준에서의 자료들을 다 보여드렸는데 2000년부터 해서 이만큼 올라온 게 적게 올라온 것 같지만 이게 200% 넘게 올라온 겁니다. LG와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200% 이상씩 다 올라온 거예요. 그 중에서 시가총액이 LG화학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삼성 SDI,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그 삼성 SDI가 최근에 시가총액이 LG화학보다 위에 있었는데 월요일자, 화요일자로 다시 바뀐 거죠. 결론적으로 이 당시 이 조정을 받은 게 LG화학이 약 24% 수준. 그리고 삼성 SDI는 좀 덜 올라왔거든요. 190%의 상승. 그쪽이 한 20%의 수준의 조정.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시가총액이 10조 원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10조 원 넘기는. 가장 가볍죠? 걔는 물적 분할 얘기도 안 나와서 삼성 SDI도 물적 분할 얘기도 안 나왔어요. 40% 수준.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2차 전지의 랠리가 나오고 나서 그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터진 즈음에 물적 분할합니다라고 LG화학만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리콜 사태가 두 가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60만 원까지 내려왔던 흐름이었는데 이게 전체 시장의 급등과 함께 얼마까지 갑니까? 105만 원 얼마 올라간 거예요? 75% 올라간 겁니다. 물적 분할은 여기서 다 노출됐고 여기서 끝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어려워서 밀려 내려왔던 부분에 1월 달 기준에서 요절하 1월 달에 다시 80만 원 수준까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들어올릴 수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고 기관들의 연기금 쪽에 매도가 나오면서 과도한 조정 그리고 이제 와서 바닥 대비 20% 이제 30% 수준의 반등 30% 수준의 반등 이 양봉 하나가 요 저점 4월 저점 대비 제대로 알고 뭘 하셔야 되겠죠. 그냥 뭐 가만히 있는데 와 LG화학이요 물적 분할이요 지금 어느 시대에 나온 얘기인데 물적 분할 얘기를 해요. 2020년도인데 물적 분할을 해서 가지고 있는 지분이 81.84인데 50% 할인을 해줘도 시가총액은 70조를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점에서 주가가 많이 힘겨울 때에도 기본적인 가치부터 판단을 해보자. 거기에 기본적인 수급, 유통 물량, 결국은 그 결실이 이렇게 나와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30%. 지금 이 장에. 그럼 앞으로도 어떻게 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종목에서, 알고 계시는 우량주에서 이런 캔들도 제대로 교육을 받으셔서 그런 우량주에서의 편입 기준을 설정하자는 거예요. 5에서 10 거래는 뭐라 그랬어요? 2015년 6월에 상한가 제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바뀌기 전에
변동성이 15%일 때는 최소 5에서 10거래일 정도의 조정이 나와서 바닥이라는 인식이 좀 잡혀질 때, 그때 흐름을 저점으로 인식을 잡고 반전이 나오면 그때 장악형이든 잉태형이든 이 기준점을 볼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3에서 5거래일로 바꿔드린 거는 언제라고요? 말씀드린 2015년 6월 상한가 제도가 30%로 확장됐을 때 3에서 5거래일만 돼도 변동성이 커져 있으니 그것을 1에서 3거래일로 바꿔드린 게 언제라고요? 2020년 3월 코로나19 터지고 재난지원금 어마어마하게 뿌려져서 하루의 변동성이 하루 거래대금이 5조 미만에서 44조 4천억까지 올라가죠. 10배. 그러니 하루에만도 뭐 변동성이 뭐 하한가 수준에서 상한가 수준으로 돌려놓는 바이오주들까지. 그래서 1에서 3거래일.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의 기준 또 혹은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의 기준 또 일봉, 주봉, 월봉의 기준, 그다음 분봉의 기준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 내용은 300년 전에 혼마가 만들어놓을 때 혼마가 만들어놨을 때 무슨 HTS가 있어요? 아니면 무슨 MTS가 있어요? 혹은 기술적 분석의 일봉, 주봉, 월봉의 기준 그 개념이 제한적이었겠죠. 그 전제 조건이 먼저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편입의 구간을 설정한다. 예전처럼 80년대 중후반에 스티븐 니슨이 전세적으로 뿌릴 때 그냥 상승장악 확인형 떴어요. 이게 아니라 어디서 편입을 해야 될지 기준을 설정한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편입을 하고 어디까지의 편입 기준을 잡고 어디서 차익 실현을 하고 되돌릴 때는 어디서 손절까지 기준을 잡는지 그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35년 동안 주식하면서 23년을 멘토링 서비스를 해드렸어요. 공중파부터 해서 지금까지 방송 경력만 23년이야. 대학 가서 강의하고 전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시켜드리고 수익률 대 8차례 7,681% 전 세계 기록이죠 이게. 2007년도에. 그 도서 10권 쓰고 그걸 교육교재로 해서 조금 전에 그런 교육교재로 한국거래소 지금의 KLX 가서 2005년도에 강의하고 지금은 그거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새벼령이 뜨고 나서의 흐름에 이게 정확히 27일이에요. 테슬라 폭락한 날. 전혀 연동성 없다라고 그랬죠. 트위터 인수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장악형, 새벼령. OMA, 20MA 거래량 수반. 그리고 나서의 흐름에 추세가 다소 밋밋하더라도 추세 강화의 흐름으로 연출해서 볼 수 있다. 왜? 일단은 기본적인 펀드멘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펀드멘탈. 요 라인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결론적으로 지금 28.13%에 한 달 만에 23.13%에 LG화학 누구나가 다 아는 시가총액 이제 6위짜리 업체에서 이렇게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하시냐고요, 공부를. 요 캔들 도수 자료 선착순 100분께 드립니다. 지금부터 빨리 더 빨리 들어오세요. QR코드 찍고. 지금 벌써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선배분들 들어와 계시는데 출석 체크해야 돼요. 교육의 힘, 주알투, 자료 주세요. 야간 교육 이렇게 해드리고. 오늘도 야간에 교육 있습니다. 21시 50분 방송 끝나자마자 유튜브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수요일에 방송 끝나고 역시 21시 50분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교육자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중 내내 여러분들이 교육받고 동영상 20, 30분짜리 올려드리면 그 동영상 보시고 전략 수립하시고 그렇게 대처하셔야죠. 나도 이런 LG화학 같은 종목에서 기아 같은 종목에서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에서 이런 폭발적인 시세 내게다가 맨날 마이너스다? 지금 LG화학 하나 시가총액 6위만 보더라도 이건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죠? 시가총액 아무 종목이나 대형주 잡는다 이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멘토 역할을 하는 윤정도에게 혼이 나더라도 매매 패턴 바꾸시고 기초부터 다시 배우셔서 또 기초도서 하나 받아서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만 참여하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28일 날 강연회에서는 먼저 참여하신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는 강연회에서 이러한 종목군들 얼마나 좋습니까? LG와 기아,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로 BM, 시가총액 유가증권 시장 6위, 10위, 또 코스닥 시장 1위, LG이노텍 시가총액 9조 원, 예? SK하이닉스 시가총액 3위.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잡아내실 수 있어야, 그래야만 이렇게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종목에서 오늘 같은 날 CS바이오링 장중 상한가 들어갔죠. 일진홀딩스 뭐 20% 후반 쭉쭉쭉. 노터스 뭐 점상. 이건 뭐 무상증자 800% 때문에 나온 현상인 거고. 그런 흐름들을 다 가져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대형주에서의 수익을 잡아내셔야. 그럼 윤정두가 노터스 편입하세요? 편입을 어떻게 한 점상 갔는데. 그러면 전날 편입하나? 그거 어떻게 또 전날 편입해요? 자산에 일단 700%가 묶여있게 되는 건데요. 마찬가지입니다. CS베어링, 일진홀딩스, 윤정두가 이거 언급이나 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스스로 교육받고 스스로 매매하시면서 와, 나 이거 거래량 터져서 들어갔는데 이거 수익이 났어요. 혹은 나 이거 손절했어요. 아, 그러세요? 한번 다시 같이 들여다볼까요? 거래가 수반될 땐 이런 모습으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걸 교육을 잡아드린다고요. 왜 쓸데없이 윤정두가 이걸 매수 매도 사인을 드렸어요? 방송에서도 LG화학에 대한 매수 매도 사인도 안 드리는데. 결론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건 또 고쳐야죠. 어? 금융투자협회 교육자료도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 LG화학이라든가 또 이러한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군들, 그 종목군들 위주에서 시가총액이 작더라도 거래대금이 수반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육용으로 일정 범위, 소액 정도는 들여다보실 수 있다. 그곳에 대한, 그 매매에 대한 자료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 동영상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 또 개장 전에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종목군들을 쭉 잡아서 올려드리는 거죠.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 또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 지난주에 월요일, 수요일 뭐 상한가 이런 식으로 변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왜 변동이 나왔는지, 그리고 기준 거래량 얼마가 되는지.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날 또 추가적인 폭등이 나왔어요, 위메이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또 토요일날 방송에서 강연회에서 위메이드 맥스가 지난주에 월요일, 수요일 상한가를 들어왔는데 위메이드 맥스가 움직임이 나와야지 위메이드가 나온 흐름이 나온다는 건 그건 의미가 크진 않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고요. 또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런 기준이 되겠죠. PNT라든가 48,300원에 이것도 아예 대화를 아예 지워버렸네. 어느 날은 있고 어느 날은 없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올려놓은 게 딴 게 아니라 장학형이 떴네요 라는 질문을 넣으셨어요. 장학형이 떴네요. 장학형 맞나요? 라고 해서 장학형 맞습니다. 그랬더니 짠! 장학형에서 편입해서 56,000원까지 올라왔어요. 요 내용이에요. 대화 내용이. 그리고 지금의 기준은 그러니까 48,000원에 장학형이 뜨고, 그리고 56,000원에 나는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를 설정을 해놓으시고, 자기가 매매하셨던 거지 윤정두가 이걸 매수하라고 했어? 매도하라고 해서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62,300원을 올려놉니다. 그럼 얼마에? 14,000원이 올라왔으니까 거의 뭐 20% 중반의 수익. 이 짧은 구간에. 시가총액 얼마요? 1조 3천억짜리. 윤정도는 어지간해서 방송에서 1조 미만의 종목을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어? 소형주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뭐 상한가 종목 엔시트론이 잠시 상한가 들어왔다 나왔죠. 그 언급도 안 하고 그냥 막 넘기잖아요. 왜? 시가총액 뭐 400억짜리, 500억짜리. 시청자분들 골탕 먹일 일 있어? 전파가 그게 아까운 거죠? 오히려. 한국항공우주처럼 52주 신고가 랠리, 시가총액 9조짜리, 16조짜리 이런 흐름에서 펀드멘탈적인 교육 받으시고, 어디서요? 노란톡에서 받으세요. 응? 방송에서는 시간이 안 되니까 그 기준점 노란톡에서 교육 받으시고, 또 야간 교육 받으시고. 야간 교육 일요일 날은 4시간을 해드렸어요. 4시간. 광고 없이 4시간. 시황 1시간 40분,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극대용주들의 흐름.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것 같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이런 LG와 하이닉스, 시가총액 5조짜리 한국항공우주, 정책주죠, 그거는.
SK 하이닉스, 또 뭐 삼성 엔지니어링 요즘에 눌려 있습니다만 거기도 시가총액 5조. HMM도 고점 찍고 많이 지금 눌려 있는데 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정도 수준? 왜 못 올라가요? 그것에 대한 해석? 15조가 넘는 종목이. 마찬가지예요. OCI 5조에 화요일 날 5% 이상 올라갔다가 쭉 미끄러졌어요. 그럼 그것에 대한 전략 부분을 공론화해서 같이 보자는 거예요. 소형주처럼. 음? 소형주 매수, 매도. 그게 아니고 무슨 매수, 매도야. 그렇게 잘났으면 본인들이 해야지. 그 매수, 매도의 기준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OCI 같은 경우 결론은 뭐예요? OCI 같은 경우 2년 만에 최대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럼 그 거래량이 터져줘야 된다, 동반적으로. 그럼 똑같은 250만 주가 아니라 그 거래량의 70% 수준을 터뜨려줘야만 추세의 범위가 강화될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려야지. 그냥 하루 거래량 빵 터지고 주가 18% 올라왔다고 그 다음날, 아, OCI가요? 신재성에너지가 어제의 일인가? 오늘의 일이에요? 그건 보도자료 다 볼 수 있고 증권사 보고서 내용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럼 OCI 거래량은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OCI의 거래량은 200만 주 정도씩 터져주면 변동성의 기준에 들여다보실 수 있는 거고요. 추세 매매 기준이라면 최소 100만 주에서 150만 주 정도는 실려줘야 된다. 그런 내용에 대한 교육입니다. 일요일 날은 4시간 해드렸는데 글쎄요. 수요일 날 야간 교육에서는 뭐 저도 몸이 부서져라 해드리고는 있어요. 보통 2, 3시간 이상은 야간에 교육을 해드리는데 요즘은 이제 체력이 계속 딸려. 거기다 맨날 스트레스 받으니까 기쁜 마음에 방송을 하고 가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뭐 피곤해서 좀 덜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방송 끝나고 오프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진행해드리니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 별로 안 남았어요. 뒷부분의 종목들 봐야 되는데 일단 참여하시는 방법 QR코드 먼저 보여드리고 뒷부분 종목 정리해서 핵심 종목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종목을 몇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지금 다시 돌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기준에서 에코프로비엠의 흐름은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있음으로써의 프리미엄.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 저평가는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저평가는 아닙니다. 2020년도에 미국의 대선에서 민주당 쪽이 이제 좀 승기가 잡힐 때 그럴 때 이제 신재생 에너지 또 성장주 거기에 이제 전기차 관련 그런 쪽에 2차 전지들의 움직임이 강하게 연출이 됐죠. 그 이후에 그러면서 에코프로비엠, LNF 대규모 수주 계약은 있는데 지금의 시가총액이 타당하다, 괜찮다라는 명분을 붙이기에는 좀 다소 애매한 성장성의 기준으로 지금 시가총액이 유지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도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저평가여만 본다? 그건 아닙니다. 경기가 계속해서 우상향이 되고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기준도. 여기서 잘 해소를 시키면 뭐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감 이런 건 다 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장주 기준에서도 대규모 수주를 가지고 있어서 일정 범위의 실적을 갖고 있는 쪽에 이런 에코프로 BM의
흐름들을 긍정적으로 좀 들여다보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번에 급락이 나왔던 시점이 있죠. 이 급락이 나왔던 시점에 대주주가 주가를 조작한 게 아니고 대주주가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아서 이제 부당이익을 취하는 매매를 했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펀더멘탈의 훼손은 아니다. 그래서 요 지점에서의 바닥을 확인하고 나면은 추세 범위를 놓고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시장 감안했을 때 뭐 상당히 2차 전지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이 강세가 나오게 됐을 때 인덱스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어디로 들어와요? 대형주로 들어가죠. 이런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또 시가총액 9조 2,366만 주짜리예요. 시가총액 9조를 넘기는 그 공방을 하고 있는 이런 LG이노텍. 10월 이후에 120% 올라와 있어요. 근데 실적이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 52주 신고가를 계속 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냐면요. 2019년도의 실적이 순이익이 1000억, 그리고 2020년도가 2300억, 그리고 작년이 8880억, 올해 9700억부터 계속 올라가서 4월 27일 날 실적 발표 이후에 전망치가 또 올라가죠. 컨센서스가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결론적으로 1조 400억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가 올라가고 올라가도 저평가 상태다. 물론 PBR은 부담이 돼요. 근데 그것은 성장주기 때문에 커버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52주 신고가 랠리가 지속될 만큼의 기술적으로도 힘이 굉장히 세고 우리가 아일랜드 갭이라는 부분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해드렸어요. 아일랜드 갭이 뜨고 나서 V자형의 흐름이 나오면서 여러분들께 설정해드렸던 목표 주가. 그거는 윤정도가 여기까지 올라갑니다가 아니라 아일랜드 갭을 설정을 했을 때 이런 교육 자료 내용은 어디도 받을 수 없어요. 이 교육 자료를 받으시러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야간 교육을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9시 50분에. 그리고 수요일 날 야간 교육도 또 듣는 거예요. 지금 재방송 보시는 분들. 지금 미끄러져 내려갔죠. 지난주 월요일 날 7%. 미끄러져 내려갔다 다시 7%. 결국은 이렇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 흐름들을 가지고 가시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소형주 잡주가 아니라 대형주 기준에 아일랜드 갭에 대한 예를 들어드리고 이거 일일이 이걸 다 만들어 오려면 원고 작업 3시간 3명 4명 붙어서 2시간 3시간 해갖고 오는 거예요 이거. 응? 여러분들 하나라도 더 잡아드리려고 교육 내용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육자를 꼭 받으셔서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저는요 토요일 날 13시에 주알투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 번 더 찾아뵙고요. 토요일 날 2시에 강연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알투의 윤정두였습니다.